유니티 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쉐이더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볼까요? 유니티 버전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2022.1 버전으로 할 겁니다. 그냥 3D만 선택하면은 쉐이더 그래프 기능이 사용이 안 돼요. 물론 HDRP도 쉐이더 그래프가 있긴 하지만 주로 우리가 모바일 게임 만들 땐 URP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 URP를 선택하고 프로젝트 아무거나 입력하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에셋들 받으신 다음에 그걸 임포트해 오시면은 요 아트라는 폴더가 있고 이 안에 캐릭터들이 쫙 있을 겁니다. 이 모델을 올려보시면은 머티리얼이 안 입혀져 있을 거예요. 여기 머티리얼이 있긴 한데 얘를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지금 쉐이더가 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쉐이더를 직접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머티리얼 클릭을 해보면은 에러 쉐이더라고 돼 있는데 이거를 언닛 텍처로 한 다음에 이 텍처는 여기로 지정을 할게요. 일단은 어떻게 생긴 아이인지 보려고 그냥 언니 쉐이더를 적용한 거고요. 그리고 보면은 얘가 눈이랑 입이 삐꾸예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 눈에도 갖다 놓고 입에도 갖다 놓고 하면 됩니다. 한번 쉐이더 그래프를 가지고 왜 예를 들어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캐릭터가 보통 그 외곽이 빛나잖아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에셋 폴더로 가가지고 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쉐이더 튜토라든가 뭐 이름 원하신 걸로 지으시면 돼요. 임시 폴더를 하나 만든 거예요.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재질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냥 우리가 뭐 간단하게 테스트?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면 돼요. 이 머티리얼에서 사용할 쉐이더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서 쉐이더라고 만들면은 우리가 직접 HLSL로 직접 코딩을 해야 되는 그런 쉐이더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직접 코딩을 하는 게 아니고 노드 그래프 방식으로 하는 걸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쉐이더 그래프, URP, 언닛 쉐이더 그래프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 쉐이더를 끌어다가 머티리얼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럼 이 머티리얼 클릭해보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옵션들이 없거든요. 지금 이 테스트를 토끼 몸땡이 연결시켜줄게요. 그럼 토끼가 이렇게 회색으로 될 겁니다. 이 쉐이더 그래프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쉐이더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쉐이더 그래프로 할 때는 이 버텍스랑 프레그먼트랑 그냥 한 번에 퉁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쪽에 보면 백보드, 그래프 인스펙터, 뭐 메인 프리뷰 이런 식으로 창을 껐다 켰다는 게 있는데 여기 이 백보드 같은 경우는 인스펙터에 노출할 수 있는 것들을 건드려 줄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회색 상태잖아요. 토끼 텍스처를 추가해 줄 거예요. 텍스처 2D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름은 메인 정도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Save As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 토끼의 몸뚱이 얘를 선택을 해보면은 이렇게 메인이란 게 인스펙터에 노출이 됐어요. 텍스처를 우리가 메인 텍스처를 선택했고 디폴트가 있는데 이 디폴트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토끼의 베이스 컬러 이 아이로 선택을 할게요. 메인 프리뷰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스피어로 볼 건지 뭐 캡슐로 볼 건지 한마디로 그냥 도형에 대한 미리 보기예요. 여기서 우클릭해서 특정 메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 첫 번째 거 이게 토끼의 실루엣이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블랙보드에 있는 메인을 드래그해서 바깥에 끌어다 놓으세요. 이 점에서 마찬가지로 드래그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은 어떤 노드에 연결할 건지 목록이 떠요. 샘플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서 샘플 텍스처 2D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텍스처 샘플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샘플러를 연결시켜주게 돼 있거든요. 얘가 너무 크다. 그럼 여기 화살표 같은 거 눌러가지고 접을 수가 있어요. 조금 보기 수월하게 만들고 여기 샘플 텍스처 2D 보면 여기서 어떤 값을 꺼내서 쓸 건지가 나와요. 여기 RGB 4개 채널 다 꺼냈을 건지 아니면 R값만, G값만, B값만, A값만 연결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맨 위에 있는 RGB를 꺼내가지고 프레그먼트의 베이스로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보면은 이렇게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언리 쉐이더를 만들었었잖아요. 그 언리 쉐이더를 그냥 쉐이더 그래프로 똑같이 만든 거예요. 지금 형태가. 여기서 디폴트 놓은 거는 그냥 이 쉐이더 그래프에서 작업할 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디폴트로 놓은 거고 실제 씬에 올라가 있는 거는 직접 머티리얼 연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씬에 있는 토끼가 라이팅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은 스타트 포인트가 잘 된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실루엣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볼 거예요.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노드 그래서 새 노드를 만들고 프레넬 이펙트라고 있어요. 프레넬 이펙트 자체가 외곽을 밝혀주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웃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노드를 만드는데 POW, 그러니까 파워, 제곱시키는 거거든요. 이 X에다가 5를 입력을 하면은 이 값을 5승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강조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워까지 마치고 나면은 이 값에다가 더해주면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RGBA 이거를 프레그먼트에 바로 연결했었잖아요. 그러지 말고 값을 다시 이렇게 빼와가지고 애드를 해줍니다. 기존에 있던 선은 이렇게 지워줘도 되고요. 뭐 굳이 안 지워도 돼요. 어차피 이 프레그먼트에 다시 연결하면 기존 건 지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샘플 텍스처 2D하고 방금 파워했던 값 두 개를 더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결과 값을 이 프레그먼트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외곽이 빛나고 있죠.
근데 살짝 뭔가 좀 느낌이 약하잖아요. 외곽선을 이쁘게 만드는 것도 툰 쉐이더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곽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부터 머티리얼 또 새로 만들게요. 크레이트에서 머티리얼 만들고 얘는 좀 이름을 제대로 아웃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쉐이더 그래프도 언닛으로 만들면 돼요. 쉐이더 그래프 URP에 언닛 쉐이더 그래프로 만들고 아웃라인이라고 이름을 짓고 머티리얼에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얘도 아까랑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열고 메인 프리뷰에서 커스텀 매치를 선택한 다음에 토끼로 바꿔주고요. 외곽선은 그냥 단색이잖아요. 그래서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뭐 텍스처나 뭐 그런 거 따로 연결할 건 없어요. 다만 두께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요 블랙보드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플롯, 단순한 수치 하나만 입력하면 되거든요. 두께니까 띠고로 할게요. 플롯 형태로 값을 추가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장을 하고요. 제일 간단한 방법이 투패스로 외곽선을 한 번 더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이 있다고 해볼게요. 스피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스피어에다가 외곽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냥 오브젝트를 확대한 다음에 뒷면을 그려주면 돼요. 이 오브젝트 뒤로 확장된 뒷면이 보이기 때문에 그 사이가 외곽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외곽선이 아닌데 비어있는 공간인데 그냥 단색 검은색으로 칠하니까 아 얘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외곽선처럼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현존하는 모바일 게임은 외곽선이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스케일링만 해버리면은 구체 같은 경우는 간단한데 이런 주전자 같은 이런 복잡한 오브젝트에 스케일링만 해버린다 그러면은 아 오브젝트를 그냥 키웠구나 하는 게 티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툰 쉐이딩에서 외곽선을 처리할 때는 이런 단순한 오브젝트 스케일을 키우는 게 아니고 모든 벡터가 노말 방향으로 조금씩 확장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쉐이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만 그 외곽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노드 한 다음에 지오메트리에 보면 포지션이 있거든요. 노말 값을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오메트릭 노말 벡터를 추가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가 있냐면 쉐이더 그래프에서 다른 것들 보면 다 오브젝트 스페이스라고 돼 있거든요. 이 포지션과 노멀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를 맞춰줘야 돼요. 스페이스가 월드로 돼 있는 걸 이걸 오브젝트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로 스페이스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띡! 얘를 끌어다가 놓습니다. 이 두께값만큼 노멀 방향으로 확장을 해주면 되거든요. 이 노멀 벡터랑 스틱이랑 곱해주면 돼요. 그리고 곱해준 노드는 멀티플라이라고 있습니다. 멀티플라이를 추가하고 B인자에는 스틱을 연결해줘서 노멀과 스틱을 곱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포지션하고 더해주면 돼요. 더해준 건 add 노드예요. 이렇게 add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add한 값을 포지션에 연결시켜주면 돼요. 스틱을 디폴트를 0.05 메인 프리뷰에서 이게 확장되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서 컬러 같은 경우는 보통 외곽선은 검색을 하는데 이게 흰색으로 빛나잖아요. 일단 흰색으로 해볼게요. 요 그래프 세팅에 가보면은 우리가 외곽선 할 땐 뒷면을 그려야 돼요. 요 렌더 페이스를 백으로 이게 외곽선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토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바드 오브젝트에 보면은 머티리얼이 지금 하나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를 두 개로 만들어주고요. 두 개로 만들어주면 머티리얼 두 개를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웃라인 했던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줍니다. 두께가 조금 너무 두꺼우니까 이 정도 뭔가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 좀 강조되는 그런 이펙트를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쉐이더라고 하는 거는 쉐이딩 처리해서 화면을 렌더링을 해주는 거잖아요. 렌더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이 쉐이더를 작성하시는 데 수월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게임을 제작하고 저런 코끼리랑 자동차 저 두 개를 렌더링 한다라고 쳤을 때 우리 눈에는 모든 오브젝트를 한 화면에 동시에 뿅 하고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배경 그리고 코끼리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그리고 한 프레임을 완성되고 나면 그때 디스플레이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오브젝트들을 순차적으로 렌더링을 해요. 그리고 이 순차적으로 렌더링을 할 때 메시 데이터도 들어있고 텍스처 데이터도 들어있고 지금 작성하고 있는 쉐이더 결국은 이 GPU에서 갖다 쓰는 하나의 프로그램 같은 개념이거든요. 다 합쳐가지고 쉐이더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다 조합을 해서 이용을 한 다음에 화면을 보여주는 식인 거예요. 이 메쉬에 대해서 다룬 최소 단위가 바로 버텍스예요. 그래서 버텍스라는 이 점점점점을 가지고 우리가 쉐이더를 처리해서 메쉬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메쉬를 만들고 나면은 그 카메라를 통해서 메쉬들을 보게 돼요. 그럼 결국은 이 메쉬들을 카메라 중심으로 재편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를 MVP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뭐 버텍스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많은 버텍스 데이터들이 모여서 메쉬를 구성을 하잖아요. 딱 그 데이터만 있는 단계, 그게 모델 스페이스 단계예요. 그러니까 모델 스페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로컬, 오브젝트, 뭐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한데 이 데이터만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이 오브젝트 데이터 아니면 모델 데이터, 로컬 데이터를 월드 스페이스에 올려놓죠. 뭐 프리팹이나 프로젝트 뷰에 있는 거를 씬에다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공간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월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게 되고 모델에 존재하는 거를 이 실제 공간에 갖다 놓는 거를 월드 트랜스폼이라고 부릅니다. 뭐 월드 트랜스폼 아니면 월드 트랜스포메이션. 우리말로 하면 공간 변환. 실제 월드에다가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카메라 중심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모든 오브젝트를 보는 건 카메라 기준을 봐서 카메라 상대적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이 뷰 스페이스 기준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걸 뷰 스페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카메라 스페이스라고 하기도 하고 카메라 트랜스폼, 뷰 트랜스폼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름으로 불리긴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볼 때는 원근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오브젝트는 작게 보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행기가 두 개가 있다고 보면은 가까이 있는 거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잖아요. 우리 눈 자체가 직교가 아니고 원근 투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뷰프로스텀이라고 합니다. 피라미드 형태긴 한데 이렇게 윗면 단면 잘려있는 이런 피라미드 형태를 우리가 뷰프로스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슈퍼젤 위한 게임 수학이라고 검색하면은 제 개인 채널에 제가 이런 강의 영상들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이 쉐이더를 좀 더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이해하고 계시면 뭐 쉐이더 작업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버텍스가 트랜스폼이 일어나고 이 트랜스폼 된 데이터를 이 버텍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도형을 구성합니다. GPU가 알아서. 그러고 나서 이 도형을 각각 픽셀에다가 매핑을 시켜주죠. 이 도형의 데이터를 픽셀에다 매핑시켜주는 걸 프래그먼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프래그먼트는 결국 모니터의 픽셀 컬러잖아요. 엄밀히 말하는 프래그먼트라는 개념하고 픽셀하고는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입장에선 그냥 프래그먼트나 픽셀이나 그냥 그놈이 그놈이거든요. 어떤 애는 픽셀 쉐이더라고 얘기하고 어떤 애는 프래그먼트 쉐이더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다 같은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버텍스랑 프래그먼트랑 섹션 나눠져 있잖아요. 원래는 따로 존재하는데 그냥 쉐이더 그래프에선 작업하기 편하게 버텍스, 프래그먼트 그냥 한 화면에 갖다 놓고 그냥 요 섹션만 나눠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뎁스 버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뎁스 버퍼에다가 픽셀의 거리를 저장해놨기 때문에 아웃라인 뒷면을 그리는데 그 뒷면이 다 표시된 게 아니고 그 안 겹친 부분만 외곽선으로 표시가 됐던 거잖아요. 그게 요 뎁스 버퍼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URP에서 보면은 디버그 뷰로 보면 이 뎁스 버퍼를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멀리 있는 거는 검게 표시되고 뭐 가까이 있는 거 하얗게 표시되고 픽셀의 깊이를 색깔로 표현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외곽선을 만들었었잖아요. 우리가 테스트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긴 했었는데 갔다가 수정을 할게요. 노드랑 애드랑 연결돼 있던 거 이것만 끊어주면 돼요. 그룹 셀렉션을 만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주면은 통째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안 쓰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 치워버리고요. 딱 이 상태에서 이어서 작업을 해볼게요. 씬에 보면 디렉셔널 라이트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오브젝트가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빛이 닿는 면은 밝아지고 빛의 반대면은 어두워지잖아요. 그걸 직접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클릭해서 노드를 새로 만들고 라이트라고 쳐보면은 메인 라이트 디렉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노멀 벡터 노드를 만듭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거는 메인 라이트 디렉션 같은 경우는 이게 씬에 있는 라이트잖아요. 얘의 방향은 월드 스페이스 기준입니다. 메인 라이트 디렉션 같은 경우는 월드 스페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멀 벡터도 똑같이 월드 스페이스로 맞춰줘야 돼요. 이 메인 라이트 디렉션 같은 경우는 빛이 바라보는 방향이라서 그 방향을 반대로 줘야 돼요. 네거티브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방향을 뒤집어 준 거예요. 아마 그 레저라는 개념이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노멀 방향도 그렇고 포지션도 그렇고 다 벡터거든요. 여러분 벡터라는 거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화살표가 있으면 0, 1, 0 이런 식으로 3차원 좌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화살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면의 방향 같은 거 다룰 때도 이게 다 벡터예요. 벡터라는 개념이고 라이트 디렉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브젝트를 나타낸 이 화살표 이런 하나하나가 다 벡터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또 다른 벡터가 있는데 얘는 1, 0, 0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보면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곱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A와 B 벡터의 내적값은 0이 나오고요. 만약에 A랑 B랑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럼 이때는 1이 되고요. 만약에 두 벡터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인 라이트 디렉션을 읽고 이걸 네거티브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브젝트가 있고 버텍스가 있고 버텍스의 노멀 방향이 이렇게 있겠죠.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벡터가 서로 반대 방향을 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그대로 라이팅 결과로 적용하게 되면 어두운 값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빛은
이걸 네거티브 시켜줘야 반대 방향으로 태양빛을 반대시켜준 거랑 방향이 같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값이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버텍스는 밝아집니다. 라이트 디렉션을 네거티브 시켜줘서 반대로 뒤집어준 거야.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라고 검색을 해보면 내적시켜준 노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연결시켜줍니다. 이 상태로 한번 기존의 이 텍스처랑 곱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기존 샘플 텍스처 2D 있잖아요. 이거를 빼준 다음에 멀티플라이를 할 거예요. 이 다 프로덕트 결과랑 곱해줍니다. 그리고 이걸 프래그먼트로 연결시켜주고요.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노드를 봤을 때 여긴 밝고 여긴 어둡고 그러잖아요. 이 라이팅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프로덕트 결과에서 끄집어서 애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애드의 빛값은 1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이걸 다시 디바이드로 해서 2로 나눠줍니다. 여기서는 이 어두운 영역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부드럽게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영역이. 그럼 라이팅 결과물이 우측 메인 프리뷰에서 봤을 때도 라이팅 결과물이 부드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라이팅이 좀 부드럽게 적용돼서 보여지고 있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걸 툰 쉐이딩을 바꿔주는 거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 라이팅 결과 값을 그냥 텍스처 좌표로만 바꿔주면 돼요. 아까 에셋 추가한 것 중에 보면 텍스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0은 어둡게 칠했고 1인 쪽은 밝게 칠했어요. 이 텍스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보드에서 텍스처를 만들어요. 뭐 램프라고 할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샘플러를 연결해줘야겠죠. 샘플 텍스처 2D. 그래서 샘플러를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얘도 이 쉐이더 작업할 때 작업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디폴트 텍스처를 툰 램프로 세팅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디바이드에서 라이팅 결과를 바로 얘한테 멀티플라이해서 프래그먼트의 최종 컬러로 연결해줬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디바이드를 램프 텍스처의 UV로 세팅을 해줍니다. UV로 세팅하고 이 툰 램프하고 멀티플라이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프래그먼트로 빼주고 여기 램프 텍스처 연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램프 텍스처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라이팅 룩앤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이 램프 텍스처만 갈아 끼우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텍스처 라이트에 뭐 로테이션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처만 가리 끼우면은 라이팅의 느낌들이 바뀝니다. 외곽선도 색을 검은색으로 이제 바꿔주면 될 거예요. 지금 토끼 머티리얼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웃라인을 컬러를 검은색으로 전통적인 카툰 렌더링이 완성이 됐죠. 미국식 카툰하고 일본식 카툰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 미국식 카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키라이트를 여러 개 두는 걸 좋아하거든요. 파란색이랑 반대편 빨간색 그런 식으로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 키라이트 두 개를 섞어서 조금 더 강렬한 인상을 주고 이 외곽선을 좀 일본식보다는 좀 더 두껍게 쓰고 색을 막 검은색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어둡게 해서 예를 들면 DC나 마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어두운 느낌이 강하잖아요. 일본식 같은 경우는 좀 더 색을 밝게 써요. 아웃라인 같은 경우도 색을 예를 들어서 완전 검은색이 아니고 하늘색이 조금 섞여있는 이런 느낌의 완전 검은색보다는 조금 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미국식보다는 상대적으로 밝은 느낌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거든요. 두께도 조금 더 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라인 같은 경우도 두께뿐만 아니고 컬러도 밖으로 빼주는 게 좋아요. 블랙보드에서 아예 컬러가 따로 있거든요. 컬러 추가한 다음에 확 꺼내고 얘를 그냥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아웃라인 같은 경우도 컬러를 얘는 텍스처가 전반적으로 빨가니까 뭐 외곽선도 붉은 느낌이 나는 그런 외곽선을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많이 빼고 하면서 카툰 렌더링 커스터마이징 많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에서 쓸 수 있는 제공된 카툰 쉐이더들이 많이 있어요. 에셋 스토어도 있고 그리고 유니티상 툰 쉐이더도 있고 해서 거기 파라미터가 훨씬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성능적인 거 최적화하고 하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직접 쉐이더를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 노드 그래프 기반에서 적응을 하고 나시면은 그 다음에 코드로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오시언이었고요. 감사합니다.